따라라라 딴짜 은짜 은짜 따라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까르끔한 제 책상입니다. 제 이 케이스부터 저의 이 MZ스러움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돌아가요. 일단 잠시만.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거 밑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가 배터리 충전을 해주는 건데 요즘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 길이가 약 한 얼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는. 그러고 이제 제 책상, 근데 다른 친구들 책상은 좀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요즘 누가 정리를 안 하거든. 여기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박 사건. 너무 사무적인 서류들과 대비되는 미니미니 지미니 칸. 너무너무너무 알록달록해. 왜 있는지 모르겠는 위플레이 앨범과 더 왜 있는지 모르겠는 사인펜 색연필, 그리고 너무너무 왜 있는지 알겠는 스타퍼즐 시리즈 3개. 여기에 놀라시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있거든. 이게 진짜 기절 초풍하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일단 진짜 구경 조금만 시켜드릴게요. 조금만 시킬 거니까 너무 막 아쉬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나면서 켜진다니까 대박이죠. 들어간다 이제. 긴장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내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다. 세상에나 너무 귀여운 뽀짝이잖아. 하여튼간에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예요 여러분. 요즘 약간 인싸가 되고 싶고 약간 친구들의 중앙에 서 있고 싶다 뭔가 그런 느낌이. 아 내 얼굴 안 비치고 뭐야.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상당히 귀여운 에모지가 하나 있어요. 명심 또 명심. 저는 항상 명심하고 있는 게 바로 happiness입니다. 행복. 언제나 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입만 나와서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MG는 이런 거에 굴하지 않아요. 또 여기 이런 달력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테스트. 과연 내 생일이 체크가 돼 있을 것인가? 일리가 없죠? 이럴 때는 주저없이 체크해주면 돼요. 이거 뭐 소품이어 체크해도 돼요? 체크해도 돼요. 잠시만 또 이러고 계셔보세요. 아,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구독어 나왔는데 주저없이 시청해주시면 돼요. 이거 색깔 여러분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말이야 이런 색이 그렇게 귀엽더라. 그죠? 아, 또 있어 보이게 영어 약자로 써줘야 돼요. 무튼 이제 이게 저의 이 생일 표시한 달력이고요. 지금이 어디 보자 6월 30일이잖아요 붕괴 올 뻔했어요. 6월 30일이어서 다시 이제 6월 달로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할 때는 이제 7월 달로 돌려놔야겠네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정체불명이죠? 아까 제가 아까 열어보고 살짝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입을 연다 얘가. 열면 나 뭔지 알아요? 연필 깎기야. 연필도 없는데 연필을 깎는 거야. 사실 이게 조금 요상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 연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런 인싸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전혀 필요 없는데 인싸템이다? 그럼 무조건 사고 들어가요. 저 때는요 은색 기차 같은 그런 연필깎이가 존재했어요. 이거 뭐야? 기절 초풍이잖아. 너무 추억이잖아.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에 요런 게 또 유행했어요. 요런 게 전동. 이거 쓴다? 그럼 쟤는 좀 치는 애야. 제가 어쩌다가 연필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게 제 매력이에요. 스타퍼즐을 제가 이거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정기 구독했거든요. 일단 이게 아마 이게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스타퍼즐이 너무 귀엽잖아. 그죠? 이거 보고 자꾸 친구들이 1902년대 같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얘들아. 2023년 2월호야 2월호 얘들아. 알겠니? 이거를 한 3-4개월 동안 찾아다녔어요. 없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된다면 나는 온라인으로밖에 구매를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이제 정기구독 해가지고 1년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와요. 그게 5월달 제 생일 선물로 한 거여가지고 이거가 아마 처음으로 정기구독하고 받은 거고 이게 이제 7월호예요. 그래서 7월호 열심히 지금 풀고 있습니다. 보이죠? 값 4,000원. 얼마 안 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4,000원 투자할 수 있잖아. 얼마 안 되잖아. 여기에 있는 이제 나 얘 이 친구가 진짜로 김인턴 뭐예요? 회의 가야지. 이 친구 소개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가실게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빨리.
생각해요. 얘들이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다니까. 언젠가 나랑 같이 이거 같이 풀어요. 같이 푸는 컨텐츠도 괜찮거든. 라이브로도 해도 괜찮아.